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절차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오늘의 1분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되며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또 검사 및 고위경찰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이 없는 범죄도 모두 수사하게 됩니다. 권고안은 공수처의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성 보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권고안대로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가 다시 진전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 요청이 있은 후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이 유감을 표명했으며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에 야3당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1분입니다.